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지연입니다. 오늘은 출장을 와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여러분 닥터 차정숙이란 드라마 혹시 보셨나요? 인기가 꽤 많았어요. 저도 엄정화가 퀴즈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고 또확 관심이 생겨가지고 보고 있는데요. 꽤 매력적인 인물이에요, 닥터 차정숙이. 의대를 나와서 가정주부로 계속 살다가 갑자기 간 이식 수술을 하게 되는데, 수술을 하고 나니까 변화가 좀 생기는 거죠.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끼리 아침에 막 웃고 떠들고 하는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외로움에 대한 각성은 불현듯 찾아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족들이랑 같이 있으면서도 멀찍이 바라보는 느낌. 그게 외로움을 표현하고 있는 신이었던 것 같아요. 요즘은 이 외로움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연구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발표된 보고서를 보면 미국인의 절반이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 이런 결과가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외로움 수업이라는 김민식 작가의 책을 보게 됐는데요. 칼럼으로 연재한 것에 뭔가 조금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회사도 퇴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명퇴를 하고 또글 쓰는 것도 다 포기하고 유튜브 하던 것도 다 내리고 스스로 외로워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2년 동안 혼자 나름대로 시간을 좀 보냈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한 부분들을 책으로 담아서 외로움 수업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외로움에 대한 생각, 연구 결과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여러분이랑 몇 가지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가지고 왔습니다. 외로움이라는 것을 복지 차원에서 보고 있는 나라가 영국이죠. 영국에서는 이미 외로움 장관이 꽤 오랜 시간 존재해 왔는데, 영국에서는 외로움을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외로움은 나이와 배경에 관계없이 누구나 경험하는 정상적인 감정이다. 외로움은 개인적인 실패가 아니다. 사람마다 경험이 다르고, 왜 이런 감정을 느껴야 하는지 그 이유가 다르다. 외로움을 지우는 절대적인 방법은 없지만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봐야 된다. 외로움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혼자 막 끙끙거리고 있기보다는 그거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좀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미리미리 어떤 것들을 좀 챙길 수 있을까 살펴보니까요. 일단 내가 즐거워하는 게 뭘까? 즐거움을 느끼는 활동을 알고 있나?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람들이 그 즐거움에 대한 생각을 이제 은퇴를 할 무렵에 내가 뭘 하면서 살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 돌이켜보면 내가 즐거운 걸 모른다는 비율이 48%나 됐다고 하거든요. 삶을 살다 보면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하루하루 그냥 매일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순간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행복한 순간, 이런 것들을 좀 알아차리고 살다 보면, 나중에 조금 더좀 여유도 있고, 외로움을 느낄 확률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 이 책에 흥미로운 실험이 나옵니다. 독일의 철학자 한 분이 참가자 10명을 모집해서 한 사람씩 각 방에다가 넣은 거예요. 통신기기 아무것도 없이 단 하나 본인이 좋아하는 활동 한 가지는 하게 한 거죠. 사람들이 되게 한동안은 혼란스러워하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고 있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니까 어떤 사람은 운동도 하고 어떤 사람 책도 보고 적응을 하는 모습을 봤었는데요. 실험이 끝나고 나서 다시 그 방에 돌아가고 싶냐? 그랬더니 10명 중 8명이 다시 돌아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게 나 혼자만의 있는 시간에 적응을 하면 또그 시간도 즐길 수 있다라는 걸좀 보여준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뭔가 할수 있는 것이 하나는 있어야 그 시간을 즐길 수 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뭘 하면서 지내면 혼자 재밌게 외로움을 덜 느끼면서 지낼 수 있나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잘 쉬는 기술이라는 책에서 뭔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휴식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문을 해봤더니 18,000명이나 설문을 했대요. 그랬더니 5위 안에 든 것들이 다 혼자 있을 때 하는 활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활동을 하는 건 전부 다 10위권 밖으로 밀려나 있대요. 우리가 쉰다라는 개념 자체가 혼자 뭔가를 하는 거, 그게 이제 온전한 휴식인데, 5위는 아무것도 안 하기, 4위는 음악 감상, 3위는 고독을 즐기기, 2위는 자연 속에서 휴식하기, 최고의 휴식법으로 꼽은 1위가 뭘까요? 그게 바로 책 읽기였습니다. 책을 읽는 것을 사람들은 최고의 휴식이다 라고 꼽았는데요. 살면서 되게 바쁘고 그러니까 책을 읽는다는 건 또 하나의 시간을 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휴식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면 조금 덜 부담스럽게 좀 책을 열어볼 수 있겠다 라는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지금 여기서 다룬 여러 가지 우리 외로움을 극복하고 외로움을 좀 덜 느끼는 그런 방법들을 여러분도 한 가지 찾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도 이렇게 좀 돌아다니고 바쁘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좀 정신없이 매일매일을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 순간 공허함이 몰려온다거나 그런 것들에서 또 외로움을 느낄 수 있는데요. 그럴 때 저도 책을 좀 열어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우선 나 자신을 돌볼 수 있는 활동이 뭐가 있을까 한번 고민해보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